1598관 중종 37년 5월 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1542년 명가정 21년 삿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감사가 경청의 곡식을 지급하기를 여러 번 청했으므로 내가 이미 말하였으나 호주는 나라의 저축이 다 없어진다 하여 굶는 백성을 진고하지 않는다. 어찌 늙어 쇠약한 자가 죽어서 구덩이에 뒹구는 것을 참아볼 수 있겠는가? 하니 특진간 이 현도가 아뢰기를 호주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라의 저축을 백성에게 나눠준 것이 매우 많은데 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지 오래이고 올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곡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밀보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익을 것이니 받고 되어 먹으면 자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작전의 묵은 곡식 중에서 제사에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콩, 보리, 벼, 기장 같은 것이 총계 1,006명이니 보다 심하게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가 뒷날을 생각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뒷날의 일이 중하다여 굶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찌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 현보가 아뢰었다. 많이 주면 나라의 저축이 부족해지고 조금 주면 농사가 한창인 때에 왕래만 번거로울 뿐입니다. 도득건대 외방의 백성이 와서 경청의 곡식을 받아서는 그날로 모두 먹고 혹 조금 남더라도 저자의 물건을 사간다 하니 이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뜻에 어그러집니다. 춘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형옥의 일은 반드시 신중히 해야 하므로 매를 때리는 죄일지라도 잘 살펴야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형조 조화랑 이을규는 만손의 죄를 결단할 때 죄를 받게 되는 사정에 관한 사연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 자신이 범한 것도 모르는 채 억울하게 남의 죄를 있게 하였으니 게을러서 마음을 쓰지 않아 형벌을 잘못한 것이 심합니다. 가볍게 논할 수는 없으니 파직하소서. 또 옥사의 재결은 모두 당상에게 달려 있는데 난관에게 맡기고 전혀 살피지 않아 죄 주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죄 주었으므로 형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아주 잃었으니 당상을 채직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이 을규가 대방하였다면 몰랐을 듯 하나 다스리지 않으면 뒤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아랜대로 하라. 당상은 진실로 잘못하긴 하였으나 채직할 수는 없을 듯하다. 중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7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대저 사이에는 힘이 멀리 미치는 것을 주로 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규칙에 맞아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활과 살을 정확하게 잡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면 쉬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부터는 6량전이건 세전이건 모두 똑바로 서서 곧게 서라는 것을 경외에 독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였다. 근래 무사들은 다 멀리 서려고 힘에 맞지 않는 활을 갖고 활시위를 잔뜩 당기고자 함으로 동서로 방향을 바꾸는 듯 여러 가지 버릇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근데 갑자기 오랜 버릇을 고치게 하면 원망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취재하는 방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공에게 의논하라. 춘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간호니 형조 당상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춘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었다. 6량전과 세전을 사법대로 소개하고 어긴 자는 말을 규정대로 타지 않은 예로 논한다는 것은 병조가 아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다만 개야 할것 없이 병조를 시켜
무릇이 취할 때 적당하게 무사에게 일러서 점차로 고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증조실록 98권 증조 37년 5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현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증조실록 98권 증조 37년 5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간원이 형조 당상에 이르러 아뢰니 연하하다. 증조실록 98권 증조 37년 5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라도 도사 나사헌은 진구에 힘쓰지 않아 백성이 많이 굶어 죽고 갓난아이가 길에 버려지게 하였는데 공제만을 받았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바직하소서. 관찰사 최보하는 한 방면을 나누어 맡았으므로 그 직임상 중요한 것이 백성을 살리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굶주리게 만들었으므로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재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도사는 파직하도록 하라. 감사는 갑자기 재직할 수 없으므로 연호하지 않는다. 증조실록 98권 증조 37년 5월 1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최보헌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단호의 사의를 진상하는 것은 경기의 차례가 되었는데 너치고 봉준하지 않으므로 이미 즉오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고을에 곧 바치도록 독촉하였으나 갑자기 장만하지 못하여 민간에서 값을 거두어 있는 곳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 자가 때를 타서 이익을 노리느라 그 값을 올림으로 사의 하나의 값이 수백 필이 되니 재구와 그 밖의 봉진하는 것을 아울러 헤아리면 그 값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 진상하는 데 관계되는 일이므로 평시라면 폐단을 헤아릴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은 경기 백성의 굶주림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 한 자의 배나 한 톨의 곡식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일체 멈추어야 할 것이니 전에 진배한 사이가 혹 입으실 만하다면 봉진하지 말게 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받게 하소서니 답하였다. 감사는 그 벼슬에 있기 어려우니 아랜대로 하라. 사의는 전례를 살펴보면 한 해에 한 번씩 번갈아 봉진하게 되어 있고 내장에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나 갑자기 장만하려면 백성의 폐해가 없지 않을 것이다. 전에 진배한 것이 변색하기는 하였으나 어찌 쓰지 못하게야 되었겠는가? 봉진하지 말라. 증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선유사의 장기를 보건대 은은 쓸데없는 물건이므로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더라도 무역을 허가할 수 없고 날라갈 수도 없다는 뜻을 결단하여 말했기 때문에 객사가 혹 답하기를 은과 사사로운 상물은 인동현에 놓아둔다. 하였는데 이것은 불평하는 말인 듯하며 혹 귀국에 이미 연어 외인으로 대우하였으니 도중의 연향에 어찌 들어가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였으니 가슴속에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 하였다. 선의사는 무역을 할수 없다는 뜻으로 시험해 보고서 치게 하여 조정의 결정이 귀일되기를 기다린 뒤에 말하야 오라 쓸 것인데 문득 결단하는 말을 하였으니 교우림뿐만 아니라 변방의 말씀에도 관계된다. 저들이 분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나라 백성이 표류했을 때 어찌 돌려보내려는 마음을 갖겠는가? 이적을 대우하는 일은 상세히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조정의 신하를 많이 모아서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요는 뭐영 중추부사 유보 좌의정 홍원필 우의정 윤인경 예조판서 김안국 좌참찬 권벌 우참찬 성식창 한승부 판윤 상진 예조참판 송인수가 의논드리기를 예전부터 일본 사신이 나오면 그 상물을 조사하여 짐이 무거운 것은 품색을 살펴 무거운 것을 확인한 다음 포소에 그대로 두고 견량만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명령은 삼목을 지키지 아니하여 연유를 갖춰 개품하지 않고서 8만 냥의 은을 인돈까지 날라왔습니다. 강제로 포로에 돌려 보내자면 나라의 채무에 방해될 듯하고 서울로 날라오는 것을 허가하자면 무역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니 이미 일이 어그러져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명령은 채찍하고 다른 인원으로 가름하여 하겠습니다마는 선의사가 전에 이미 호행하였는데 이제 채찍하면 혹 객사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할지 모르니 우선 고쳐 차출하지 말고 이 명령을 시켜 완곡한 말로 동당 등에게 내가 사신의 청을 어기기 어려워 억지로 길을 떠나 따라왔으나 이제 해조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규례에 따라 은같은 무거운 물건은 포수에 두라는 것을 임언하여 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포수로 돌려보내야 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하여 정령이 부드럽게 타이른 뒤에 은은 관찰사를 시켜 일에 익숙한 차사원을 차정하여 암령하게 해서 곧 포수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유관 이조판사 양년이 호조판사 유인숙 공조판사 홍경림이 의논드리기를 가져온 은을 중도에 두어 객위를 내지에 오래 머무르게 할수 없으니 차사원을 가려 정하여 포소로 압송하여 조정이 끝내 무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객사로 하여금 알게 하여 뒤에 올것 없는 배단을 막으소서. 이 명령은 사목대로 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날라왔을 뿐만 아니라 서장의 사연을 보면 객사를 접대하여 말로 응대하는 사이에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 전대하는 임무를 아주 잃었으니 그대로 접반하게 할수 없는 형세입니다. 하고 유인경, 김한국, 유관 등이 아뢰기를 외사가 내지에 오래 머물면 나라의 허시와 산천의 형세를 모르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인동에 두는 것은 매우 은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왜 이니 내지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마음대로 드나들면 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알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적을 대우하는 일을 가비할 수 없으므로 의논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상물은 모두 날라오도록 허가하고 언만 지킨다면 두세 사람이면 될 것이다. 진저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일본의 사신이 은을 가져온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므로 사목이 없더라도 접반하는 자로서는 마땅히 개품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무거운 물건은 포수에 두고 견량만을 날라오도록 사목에 상세히 갖춰져 있고 작물 가운데에서 은이 가장 무거운데 선의사 이 명령은 사목을 지키지 않고 개품하지도 않고서 구차하게 객사의 청에 따라 무역할 수 없는 물건은 마음대로 날라서 나라의 채무를 손상하고 백성의 힘을 거듭 괴롭혔으므로 마께서 보낸 뜻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 벼슬을 파집하고 빨리 다른 인원을 보내어 이 명령이 조정의 사목을 지키지 않아 죄받았다는 연유와 조정이 끝내 은을 무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객사가 분명히 알게 하여 결연한 뜻을 보이소서. 그러면 굳이 청하여 무역을 하려는 생각을 거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외사는 을의 포수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리게 해야지 내지에 오래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날라오던 은은 끝내는 포수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배단이 끼는 전우가 마찬가지이나 수로를 따라 운반하면 육로로 나르는 것보다는 배단이 적을 것이니 빨리 포수로 돌려보내소서하니 답하였다. 요즘 의득한 뜻을 보면 이 명령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곧 파직해야 하겠다. 다만 이 명령의 서장을 보면 연호가 노여움을 말과 낯빛에 나타낸 것이 이란데 또 선의사를 채직하면 객사가 아마도 더욱 노할 것이다. 올라온 뒤에 파직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어느 다다른 고을에 두라고 이미 하유하였는데 이제 또 포수로 돌려보낸다면 외인은 본성이 조급함으로 반드시 박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이 나서 돌아간다면 교리하는 사체에서 괜찮겠는가? 하유하기 어려울 듯하다. 제자시록 98권 중종 37년 5월 1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한부가 아뢰기라
언양을 외사의 말을 따라서 지금 다다른 고을에 놓아두면 지금은 놓아두더라도 객사가 돌아가는 길에 마침내 날아갈 것이므로 백성의 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지금 돌려보내는 것만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또 내지의 고을은 포수와 같지 않아 접대할 관소가 없고 방비가 없으므로 외인들이 교활하게 속여 마음대로 드나들고 서울의 장사꾼이 이익을 탐내어 몰래 매매하는 것을 고을의 관리가 금지하기 어렵고 훔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객사가 나오는 시간 사이에 반드시 여러 달을 지체할 것이므로 뜻밖의 걱정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니 빨리 하이하여 곧 포수로 도로 날라보내어 조정이 끝내 무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객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이 명령은 선의하는 직임을 받았으므로 무릇 조치에 관한 일을 상세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인데 해저의 사목을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고서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또 여쭈지 않았다가 하설을 보고 나서는 어쩔 줄 몰라 처리를 잘못하여 조정을 난처하게 하고 나라의 채무를 손상시키고 또 굶주린 백성이 그 폐위를 거듭 밟게 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습니다. 바직하소서니 답하였다. 이미 객사에게 말하는데 또두 말을 한다면 그 배단이 어찌 난처하지 않겠는가. 이 명령은 바직해야 하겠으나 대신이 서울에 올라온 뒤에 재직해야 한다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춘조실록 98권 춘조 37년 5월 1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의신은 이 명령이 올라온 뒤에 재직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으나 양사는 먼저 파직을 청하였는데 내가 올라온 뒤에 파직한다고 답하였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채직하는 것과 파직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이몽룡이 파직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위축되어 그 직무를 돌보지 못해 일이 더욱 매우 허술해질 것이다. 다시 의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정부와 예조를 부르라. 춘조실록 98권 춘조 37년 5월 14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양사가 다시 아뢰기를 어는 포수에 돌려보내고 이몽룡은 파직하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춘조실록 98권 춘조 37년 5월 14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정부와 예조가 의논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전에 언을 처리하는 일과 이 명령을 채직하려는 뜻은 조정의 의논이 죄다 같지는 못하였는데 위에서 다시 하문하셨으므로 해 아뢰어 의논하여 정하고 이미 소장을 내려 객사에게 말하게 하였으니 객사가 오늘이라 내일이면 알 것입니다. 이제 대간이 아는 것은 실로 다 마땅하며 모두가 조종이 의논하여 처음에 아랜 뜻과 같습니다. 다만 은은 다다른 고을에 두라는 뜻을 이미 객사에게 말하였고 이방령이 잘못 처리한 일은 조종의 의논도 그러게 여기기는 하나 형적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채직하지 말자는 것도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이제 문득 전에 하유한 것을 받고 오늘 포수에 돌려보내고 또 선의사를 채직한다면 대체 매우 방해될 것입니다. 아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춘조실록 98권 춘조 37년 5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선의사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이 명령을 이미 전개하였으므로 이 3일 머물면서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먼저 스스로 길을 떠났으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듭 잘못한 것이다. 선의사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이 객사에서 에게 이르기를 제포까지의 거리가 다만 이틀 길이므로 오늘 떠나면 내일 닿을 수 있을 것이니 중도에서 지체하는 것은 형세가 매우 온편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객사가 말하기를 제포나 인동이나 같은 귀국의 땅이고 여기나 거기나 먹는 것은 모두 귀국의 곡식인데 어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느냐 하고 성을 내며 방에 들어가서는 전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15명 향통사 양쟁에게 붙어서 여기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여쭈고 결정되는 것을 앉아 기다린다면 완복하는 사이 반드시 오래 머무르게 될 형세이므로 지극히 패단 있게 되고 객사도 빨리 상경하자고 간청하였기 때문에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춘조실록 98권 춘조 37년 5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란 근래 천재와 시변이 거듭 생겨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며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심하니 재변이 이처럼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모두 변변치 못하면서 외람되이 섭리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어 이런 재변을 불러왔으니 신들을 속히 채찍하소서하니 답하기라. 이런 재변은 다 내가 덕이 없어 일어난 것이다. 어찌 경들의 잘못이겠는가? 재변 때문에 삼공을 면직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다시 사직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98권 중조 37년 5월 15일은 을미 세 번째 기사. 상위 사장들에 나아가 여는 보동을 링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많고 가뭄의 재변이 몹시 박절한데 재변은 공연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상하가 더욱 수성해야 한다 하니 연원보가 아뢰기를 수성은 근본이고 기도는 말단이나 기도하여 비를 얻는 일도 있으니 기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가뭄의 재변이 있을 때는 억울한 옥사를 심리해야 합니다. 옥사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면 화기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유사를 시켜 수인들을 초록하여 아뢰게 하여 위에서 친히 결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그래 형옥을 맡은 관원이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형장을 맡다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지금의 여인호는 이를 칭찬하여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죽이는 것은 옛 임금은 비록 천하를 다투는 때일지라도 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태평한 세상이겠습니까? 또 중예의 수인이 많이 오랫동안 지체되었을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조금 소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자주 사유하는 것을 그르게 여겼으나 지금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키는 말인데 조종 때부터 여러 번 신사를 보내 서로 통호하였으므로 신숙주 정성근이 다 왕래한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많이 가져왔으니 이것은 매우 마땅치 않으나 접대는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의사는 일마다 다 잘못하였으니 객사가 올라온 뒤에 바로 그 잘못을 말해주고 채직해야겠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채직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 이르기라 병 때문에 채직했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유인경이 아뢰기라 무릇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는 자가 중국의 일을 알수 없을 듯하여도 오히려 쉽게 아는데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지극히 간사하여 조정의 일을 외인에게 누수라에 알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객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안국이 아뢰기라. 사대와 교리는 매우 중대하여 일의 기틀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이해에 크게 관계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 못하기는 하나 군신의 상하와 백관의 예의가 또한 다 있습니다. 다만 천승이 조급하여 조금만 제 마음에 섭섭하며 문득 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멀리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난을 일으킨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늘 인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빙하다 바다가 막혀 몰리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 수답하지는 못하더라도 10년이나 5년에 한번 내빙하면 우리는 접대를 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은을 가져온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 무역을 허가하는 예를 열수 없으므로 접대하는 사이 일의 채무에 크게 방해되게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국왕의 서계를 갖고 왔다고 가 버려두고 갈수 없으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혹 몹시 성내도 크게 해로울 것이 없기는 하나 제주에서 왕래하다가 표류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전혀 쇠연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한방면에 백성을 아주 잃게 될 것입니다. 뒷날 어떠한 말썽이 생겨 형세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이 중요한 직임을 받았으니 생각이 어둡고 아는 것이 부족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어렵게 여깁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백사가 성을 낸다면 필요한 사람을 어찌 소환할 리가 있겠는가? 가져온 은은 무역할 수 없더라도 은을 가져왔다 하여 대접을 매우 박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김한국이 아뢰기를 이제 사장을 보면 안심 동당은 성질이 조급하다고 하나 하는 일이 다 조용하고 공순하며 생각이 매우 깊은 자인데 대접하는 것이 이라니 이해로 교린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온나라의 신사를 대접하면서 너라고 할수 있는가 매우 무심하다 합니다. 천자가 본국에 대하여 이렇게 하지 않는데 더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북면하여 사대하는데 없인 여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서울 사람은 외노라고 하고 오랑캐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을 저들이 듣게 되면 매우 원망하고 분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대신이 나라의 일을 꾀할 때는 뭘 헤아려야 하니 백사람이 떠들더라도 모두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작정한 것을 요동하지 말고 이웃나라의 사신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마 도주는 간사고를 하고 교활하기가 막심하거니와 전일 적외를 잡아서 경상에서 죽였으나 별로 후하게 준 것이 없었는데 이제 또 박대하여 객사가 혐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일본과 대마도는 보차처럼 서로 의지하는 나라이니 뒷날의 걱정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들은 것도 많은데 조종 때부터 객사를 중도에 얽매어 머물게 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김안국이 또 아뢰었다. 예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미치지는 못하나 중국에 통하여 정사거를 같이 받음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봉왕이니 후하게 대우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외노라고 지목할 수 있습니까? 도독건대 이몽룡이 객사에게 사대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태연히 말하였으니 일의 채무를 손상한 것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논한다. 외인의 성질이 교활하고 사위함은 헤아릴기 어려우므로 조정이 의논하는 것이 번번이 그 실수에 빠지니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김한국이 나라의 일에 정성을 다하니 어진 사람이라 하겠으나 외인을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이한 가지 논의는 매우 옳지 않다. 한정이 있는 채무로 쓸데없는 물건을 바꾸는 것이 이미 나라를 위하여 채무를 절약하는 도리가 아닌데 청한 일을 낱낱이 들어주는 것은 교만한 버릇을 길러주는 것이니 원대한 식견 있는 자가 매우 근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옥의 수위이니 많지는 않으나 어찌 한두 억울한 자가 없겠는가? 대저 사람을 가려 어울릴 때에 전조는 다시 더욱 성의를 다하라 하니 윤인경이 아뢰었다. 요즘 주유를 보면 매우 준엄한 듯합니다. 권간 김안노를 가리킨다. 용사하던 때에는 근부나 형조도 오히려 혹 두려워서 그릇 어율하였으나 이제는 공도가 밝음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따금 두려워서 그릇 어율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공정을 지켜야 할 것이고 시비에는 절로 공론이 있는데 대간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여 뜻을 굽혀서 유를 적용한다 하니 이것은 매우 그릅니다. 이때 금난을 맡은 헌부의 아전은 이가 많으므로 아전들이 차례로 그것을 맡아 하였습니다. 차례를 뛰어넘어서 그 임무를 맡게 되면 저희 사이에서 술과 안주를 내게도 하나 있는데 이를 암청례라 하였다. 윤 원영이 지비로 있을 때 그의 배리가 이 임무를 맡겠다고 청함으로 윤 원영이 들어줬는데 아전들이 또 암청례를 내게 하였더니 그 배리가 윤 원영이가 고하였다. 윤 원영이 크게 노하여 부리들은 내가 남몰래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대청에 앉아서 의논을 내어 주위를 다스리려 하였다. 동료가 말렸으나 윤 원영이 나에게 첩이 많은데 부리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내가 비염하겠다 하므로 동료가 어찌 반드시 비염해야 하는가 아전들을 다스릴 따름이다 하였다. 그래서 간사한 아전 여덟 사람을 형조로 옮겨 국문을 하니 두 차례 국신한 뒤 주모자는 100, 그 다음은 80으로 결정하였는데 다섯 사람이 형장을 맡다가 죽었다. 사실은 논한다. 근래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큰 흉년이 들고 올해도 감으로써 재변의 급박함이 올해처럼 심한 때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에서 강구하는 것과 아래에서 계책을 올리는 것이 수성을 힘쓰고 원옥을 다스리는 것으로 계책을 그치게 하는 근본을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서 억울한 옥살을 밝혀 심리하라는 분부가 정령이 여러 번 내려졌으면 형옥을 맡은 자가 정성으로 봉행하여 삼가고 돌보아서 형벌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윤 원영이 작고 희미한 일을 스스로 밝히려고 헌부의 아전의 형관에게 이보하니 형관은 당의 난관은 김언거, 판서는 정순붕, 참판은 신광한, 참의는 조광은이었다. 이 위세를 겁내고 뜻을 맞춰 엄준하고 혹독하게 형벌하고 인정과 법리를 살피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 죄 없는 사람이 형장을 맡다가 많이 죽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서도 억울한 옥살을 다스려서 화기의 감상됨을 없앨 수 있겠는가? 아. 진조실록 98권 진조 37년 5월 1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임억령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국가의 경비는 본디 정해진 액수가 있으므로 제도로 전략하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지출해야 비지 않을 것이다. 금년 이래로 나라의 저축이 빈대다가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들어 세입의 액수가 전보다 줄었으므로 재물을 쓰는 도리는 더욱 전략하고 삼가야 마땅합니다. 전일 대내에서 쓰는 잔물은 승전은 받들게 하기를 청했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것을 중하게 하고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진은 벼슬이 후설의 지위인지라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하므로 삼가지 않았으나 안 되는데 사슴이 투미하여 우물쭈물 이리저리 돌아보며 잣단 물건이 아닌데도 모두 감개를 쓰니 공신을 업신여긴 것이 심합니다. 색승지 홈성과 도승지 이명규를 율에 따라 취재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승지들을 송서하라. 진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5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이 언적을 의정부 우참찬에 성세창을 형조 판세 강현을 형조 참판에 정사룡을 한승부 좌윤회 임백령을 우윤회 송순을 전라도 관찰사에 이탁을 사관은 정안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5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김로가 아뢰기라. 임금은 이적에 대하여 오는 자는 물리치지 않고 가는 자는 쫓지 않아야 하나. 지금은 바야흐로 감으로써 재용이 다 떨어졌는데 조정이 지난해 대마도 이를 경솔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이제까지도 한간의 의논이 다 온편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대마도주가 죄를 지은 외인을 잡아보냈는데 상물을 넉넉하게 내렸으므로 이제까지도 물의가 지나치다고 한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조정의 처사는 멀리 생각하여 천만세의 걱정이 없게 해야 한다. 이제 객사가 은을 가져왔는데 조정이 쓸데없는 물건이라 하여 결코 사지 않을 것이나 접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알맞게 의논하여 원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제 대신의 의논도 이러하였다 하였다. 대사관 정대년이 아뢰기라. 당초 이 멍령이 보수에 있을 때 객사가 가져온 물건이 전례에 없던 것이면 사목이 없더라도 여쭈어야 하는데 더구나 사목이 있으므로 참으로 치게 하여 마땅한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동에 이르러서는 사지 않는다는 조정의 뜻을 알고 여쭈었으면 머물러 있으면서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미리 나왔으니 잘못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올라온 뒤에 파직한다는 뜻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대로 반접하는 것은 일이 매우 거창하며 외사는 야인과 같지 않아서 조금은 지식이 있으니 이 멍령이 이미 사목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제로 다스리지 않으면 외사도 조정의 기강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멍령의 잘못한 일을 구하지 말하더라도
외사에게는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집이 임녀리 아래기라. 외사가 은을 가져온 것은 전에 없던 일인데 이 망령이 곧 여쭈지 않았고 무거운 물건은 보소에 두어야 마땅한데도 사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날라오도록 허가하였으며 인동에 이르러 유지를 보고서 비로소 사지 않는다는 뜻을 알고는 어쩔 줄 몰라 문득 객사에게 말하였고 또 인동에다는 사물까지 모두 두었으니 차고가 작지 않습니다. 날라야 할 물건은 나르지 않고 나르지 않아야 할 은은 인동까지 날랐으니 사목을 지키지 않은 것이 심하나 선의사를 갑자기 채직한다면 객사가 불안해할 것이므로 못하였습니다. 객사가 알더라도 안 될 것 없는데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파직하는 것은 지극히 구차합니다. 객사를 접대하는 일을 조정이 처리하기가 어렵게 한 것은 모두 이 몽룡의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망령은 잘못한 일이 매우 많다. 포수에서 무거운 물건은 견냥을 가져와야 할 것인데 구차하게 객사의 청에 따르고 여쭈지 않았으며 이미 인동에 이르러서는 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객사의 청에 따라 미리 스스로 길을 떠났으니 이것은 한번 잘못한 가운데 또 잘못한 일이나 선의사를 파직한다면 객사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사목에 따르지 않고 객사의 말을 따른 것이 잘못이시라 하면 저들이 성을 낼 것이고 객사를 박대한 것이 잘못이라 하면 저들이 듣고서 언을 날라야 할 것인데 나르지 않은 것을 박대하였다 하는 것으로 의심할 것이니 그러면 더욱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는 객사가 올라오거든 객사에게 변통하여 말하고 선의사를 파직함 일이 깨끗하겠다 하였다. 정대년이 아뢰기라. 다른 일은 후대할 수 있겠으나 어찌 한갓 후대한다는 뜻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외사의 말도 국왕의 물건을 무역하도록 허가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무슨 면목으로 본국에 돌아가겠는가 하였거니와 이 명령이 조정의 사목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것도 파직할 만한 죄인데 저들에게 무슨 혐의하고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남방에서 병을 얻었기 때문에 파직한다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 잘못한 일을 분명하게 고지 말하고 파직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일의 채무가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임렬이 아뢰기를 조정의 사목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범년이 파직하여 재임하며 외사가 제청에 따라 언을 나른 것을 잘못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듯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포수에 두어야 할 것인데 인동까지 나르고 가벼운 물건은 날라와야 할 것인데 모두 인동에 둔 것을 지목하여 이것을 사목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외사가 듣고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멍령이 무리가 파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접대하는 일을 허술하게 할 것인데 날라야 할 물건은 나르지 않고 나르지 않아야 할 물건은 인동까지 날랐으니 이것으로 책망하여 파직하면 객사가 원망하고 붕괴하는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조정에 알맞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사 이윤원도가 아뢰기라. 이웃나라의 사신을 존대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이 명령은 혹 너라고도 하고 사대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말은 이웃나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사가 이 어느 외인에게 우리들을 대우하니 내일 잔치에 어찌하여 반드시 들어가 참여해야 하겠는가 한 것은 이 명령의 말이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객사가 올라오면 혹 예조에서 잔치를 할 것인데 이때 선의사가 대접을 잘못하였다는 뜻으로 위로하여 타이르고 그런 뒤에 채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외사가 승낼 즈음에 문득 선의사를 세임하면 저들이 더욱 화를 낼 것이다. 다만 우리가 다 그러게 여기니 이 명령이 들으면 스스로 편안하지 않을 것이어서 접대하는 일이 허술하게 될 것이니 빨리 다른 사람을 보내어 좋은 말로 객사를 위로하여 타이르고 선의하는 직임을 가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동지사 양년이 아뢰기라. 이 명령은 생각이 치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객사를 대접할 때 예의를 다해야 하고 책임을 지은 일은 분명히 처리하여 객사가 감히 성을 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헤아리지 않아 잘못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일본국은 사자를 가려서 내비한 다음으로 이 사람도 유식할 것이니 선의사가 잘못한 일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처사가 전도되었고 조정의 중론을 듣고 또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좋지 않은 일이 더욱 잘못될 것이며
백사도 통역을 통하여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니 올라온 뒤에 병을 핑계하여 재직하는 것은 일이 매우 구차합니다. 재직해야겠으면 재직하고 곧 좋은 말로 객사에게 말하여 객사도 조정의 뜻을 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사람을 선의사로 삼아서 보내야 되겠다. 다만 말을 알맞게 만드는 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년이 아뢰기를 새 선의사가 내려와서 조종 때에는 이웃나라의 사신을 매우 후하게 접대하였는데 전 선의사가 잘못하여 예로 접대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조정이 듣고 놀라와여 가름하여 다른 사신을 보내어 예를 후하게 접대하게 하였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화를 풀수 있고 말도 순할 것입니다. 하고 연은보가 아뢰기라. 외인은 성질이 본디 조급함으로 오늘 나르도록 허가하지 않으면 성을 낼 만한데도 얼굴에 전혀 성낸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안심, 농당 등열 사람이 서계만을 가지고 오고 무역할 상물은 전혀 가지고 오지 않으며 15사람을 시켜 인동에 머물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이러하니 이 사람이 생각이 깊으며 범상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라. 객사의 처사는 과연 마땅하다. 국왕의 상물을 날라오도록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사사로운 상물도 아울러 가져오지 않았으니 요식한 자라 하겠다. 다른 사람을 갈려보내어 선의사의 직임을 가름하면 그의 노여움이 풀릴 것이다. 이기에 다시 알맞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원보가 아뢰기라. 이제 듣건대 날라온 물건들이 220발이라 하는데 은행 무게로 보면 이수에 이르지 않으니 사물이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은과 다른 상물을 한 곳에 섞어두면 신중하고 치밀하게 보응하고 착수한다면 객사가 친히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구별하여 날라올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양년이 아뢰기를 상물은 전술을 그대로 두고 진상할 물건만을 가지고 와서 숙배하고 돌아가려 한다 하니 그 처사가 알맞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객사는 상물을 중도에 죄다 두고 왔으니 교린할 즈음에 조선이 어찌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뜻은 이러할 것입니다. 오늘 포로 보내는 것은 지금으로선 어려운 형세입니다. 객사가 이미 떠나서 서너 날 길을 왔으므로 남아있는 외인은 사신의 말을 듣지 않고서 포로 돌아갈 리 만무하고 사신도 스스로 알맞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오늘 호위에 돌아가라는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올라온 뒤에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알아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저들은 다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상물을 두고 온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묶어서 되돌려 보내게 할수 없겠습니다. 하고 임렬이 아뢰기라. 외사가 가져온 것은 다 은을 가져와 매매하는 이익 때문입니다. 은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배웠다면 은을 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가는 법인 줄잘알 것이므로 팔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여 국왕의 서계를 핑계하였을 것이니 이 외인을 참으로 일본의 사자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서계에 맨 먼저 오늘 언급하고 대마도의 일을 애써 설명하인데 언사가 의심스럽고 섬의 교활한 이적이 국왕의 서계를 위조할 이치도 없지도 않으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특진관 권벌이 아뢰기를 대마도는 땅이 메말라서 우리나라에 힘 입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많습니다. 그 교활한 계책을 미리 헤아릴 수 없으나 이번에 외사를 일본의 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윤은보가 아뢰기라. 위조라고 의심할 수 없으니 대우하는 것은 이의 일을 극진히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역시 마땅하다. 외노의 간싸움은 헤아릴 수 없지만은 서계에 참은이라는 말이 있고 별폭에도 맨 먼저 썼으니 서계를 어떻게 모두 고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가 대우하는 것은 예를 극진히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또 선의사를 가려 보낼 것에 대해 조정은 빨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년이 아뢰기를 그래 재변이 없는 해가 없는데 고금의 재변 중에 가뭄만큼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몇년 동안 흉년이 잇따라서 백성이 모두 굶주림으로
각도의 창고의 곡식을 해마다 나누어 주었는데 지난해 큰 재변을 만나서 경상도의 여러 고을에는 남김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올 농사를 미리 알 수는 없으나 크게 풍년들지 않을 형세이며 크게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이 먹는 관곡은 여러 해 동안 매우 많으니 어찌 모두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올해 흉년이 들고 내년에도 흉년이 들면 백성이 살 기색이 없을 것인데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고 구제하지 못하니 이렇게 박절한 재변이 있습니까? 신이 진열하는 인부를 받아서 한 가지 일도 처리하지 못하나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곡식을 저축하는 것만큼 급한 일이 없습니다. 경상도의 면포는 예전에 비하면 겨우 10분의 1이 남았으나 1천 여동이 못 되지는 않는데 이제 외에 있는 물건을 무역할 때 얼마나 써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머지는 전략하여 써야 하겠습니다. 선세, 염세 및 노비의 신공을 백성이 바라는 대로 벼로 바꾸어 받아서 관창에 채워두면 흉년을 만났을 때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해조가 해마다 해야 하며 한두 해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는 올해 경창이 받아낸 것이 5만 여섬인데 전에 내어준 것이 겨우 10분의 1뿐입니다. 대저 근래에는 경비가 매우 많고 세입은 매우 적어서 녹봉을 어쩔 수 없이 풍저창의 것을 가져다 나누어 주니 경창의 곡식을 보충할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양계에 가서 방수하는 군사와 외인, 야인의 녹봉을 쌀로 주는데 양계 사람은 와서 받지 못하므로 서울의 상인이 혹은 유기와 가벼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녹봉을 사서 본전을 먹고 나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떼를 타서 이익을 노립니다. 목면은 사슴시에 조금 저축이 있으나 미곡은 다 떨어졌는데 군사의 녹봉은 예전에도 면포로 대체해 준 때가 있었으니 지금도 시행할 만합니다. 외인, 야인의 녹봉은 평시서가 을의 저자 사람의 면포를 받아서 예조의 난관과 함께 동시에 지급합니다. 이것도 관목으로 넉넉하게 주면 창고의 곡식이 점점 충만해질 것입니다. 경애가 모두 이렇게 하면 민간의 곡식이 모자라게 될 것이니 적당한 대로 형세를 보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두 조목으로 곡식을 모으면 국경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조목이 늘 다른 일을 근심하느라 염려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신은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 중에서 가뭄의 재변이 그 절박하거니와 이제 열흘 안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희망이 전혀 없다. 곡식을 저축하는 계책은 매우 마땅하다. 군사의 녹봉을 면포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정대년이 아뢰기를 곡식을 모으는 한 가지 일만이 아닙니다. 각사의 물건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국용은 점점 고갈되니 매우 한심합니다. 위에서 전략하여 써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김로가 아뢰기를 대마다와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교린 하는 의리로 서로 교통하나 대마다 외에는 우리나라에 힘입어서 사니 접대하는 데에 있어서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보여야 합니다. 요즘에 논하는 자가 외인이 그 바라는 바를 이루면 남쪽 변방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나 이 말을 믿다가는 마침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의 사자는 을의 대마도의 청에 따라서 나온다 하나 국왕의 사자는 정의와 예의를 다하여 접대해서 보내야 합니다. 대체로 외국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멀리 장래를 생각해 뒷받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의 이적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들어줄 수 없으나 사자는 박대할 수 없다 하였는데 김노가 아뢰었다. 지난해 남방의 외를 조정이 경솔히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춘추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각도가 다 그러한데 경상도에만 조금 비가 내렸다고 한다. 대저 인사를 닦는 것이 근본이고 비는 것은 말단의 일이나 비는 것도 아주 그만둘 수 없다. 이제 첫 기우제의 헌관을 보면 다 늙고 쇠약한 행직의 당상이다. 강연과 유홍이었다. 성격에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경의 제사 지내는 일을 어찌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회는 대신이나 역경 가운데에서 자출하여 보내어 그 정성스러운 뜻을 다하는 것이었단가. 이제와 예조에 말하라 했는데 김안국과 양년이 아뢰기를. 첫 기우제의 헌관은 이제 이미 취재하고 향을 받았습니다. 가뭄의 재변이 절박하여 오르지 않아서 또 거행할 것이니 다음 기우제는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벼슬이 높은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야겠는데 다만 상께서 명하여 보내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고 김안국 등에게 전교하였다. 이제 향을 받은 자를 바꿀 수는 없다. 다음 기우제에는 대신을 보내도록 하라.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이 봉령은 잘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정의 의논을 듣고는 반드시 더욱 잘못하게 될 것이니 빨리 다른 사람을 보내어 그 책임을 가름해야 합니다. 중론도 다 그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명령보다 나은 자를 가려서 보내도록 하라. 객사에게 할 말을 경들이 충분히 의논하여 보내라 하였는데 윤은보 등이 나세찬을 단망으로 하여 아뢰기를 이 사람은 글을 잘하고 응대하여 능하여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객사에게 말할 것은 이제 의논하여 정하겠습니다. 하였다. 윤은보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새로 내려가는 선의사를 시켜 국왕의 사신에게 말하기를 이웃 나라의 크고 작은 사자들이 잇따라 나오는데 보소에서 서울까지는 길이 매우 멀고 그 사이에 고개도 많아 짐이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서울로 나르며 백성들이 매우 지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초부터 법을 세워 국왕의 사신 이하 여러 사자가 가져오는 물건 가운데서 가벼운 물건은 곧 날라오고 짐이 무거운 물건은 무게를 헤아려 보소에 두고 견량만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예전부터 지켜와서 고친 적이 없었다. 지금 가져온 은은 비록 전례는 없으나 8만 냥이나 되어 역시 짐이 무거운 물건에 속하므로 마땅히 예전부터 내려오던 법을 지켜서 무게를 헤아려 보소에 두고 견양만을 가져와서 국가의 처분을 들었어야 마땅한데 선의사가 국법을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싣고 길을 떠나 이웃 나라의 사신을 중도에서 지체하게 만들어 노고가 참으로 많게 하였다. 지대하는 모든 일에 허술한 것이 있었을까 더욱 염려된다. 정관과 반종들이 수직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굴에 많이 남아 사신을 따라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대가 또한 허술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다 선의사가 잘못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전하께서 듣고 매우 염려하여 곧 갈아서 다른 선의사를 보내어 사신에게 뜻을 이르고 반접하여 오라고 명하셨다. 은은 이미 물개가 무거운 물건에 속함으로 법을 폐기하고 날라오기 어려운 형세이다. 우선 다다른 고을에 두면 지키는 일은 그 고을이 절로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서 어수랄 리가 만무할 것이다. 지키는 사람이 많이 남아 수고할 것 없으니 반종 두세 사람만을 남기고 정관 이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고 또한 위의 분부를 받들어 왔다는 것을 부드러운 말로 정령하게 타이른 뒤에 전보다 더 각별히 우대하게 하고 인동에 머물러 있는 15 사람 가운데서 두세 사람만 그대로 남게 하고 나머지는 두고 왔던 물건 중에 가벼워서 을에 가져오는 물건들과 사사진들을 가지고 오게 하되 벼슬이 높고 일에 익숙한 수령을 가려 정하여 모두를 상세히 살펴 후대하여 데려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춘절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수성도 철방 유호는 출신한 지 오래지 않고 명망도 없으므로 변방의 장사들이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회복할 계책도 조치하기 어려울 것이니 특별히 문관을 보내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재직하소서니 아랜대로 유언하였다. 춘조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7일 정녀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진관 임건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비용을 절도 있게 하여 백성을 사랑한다 하였고 재물을 낭비하지 않아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저축이 다 떨어져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백성을 진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의 창고가 비어 매우 염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랐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3년을 경작하면 1년의 식량을 남기고 9년을 경작하면 3년의 식량을 남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관가에 저축한 곡식이 없으면 반드시 사채를 받아들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는데 그 사이에 아전이 농간을 부려 가멸 한 자는 아전이 뇌물을 받고 면제해주고 겨우 자기나 먹고 사는 자에게는 많은 곡식을 먹여 놓습니다. 그러면 저축이 많고 적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관리가 이를 근거로 하여 섬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뒷날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그 액수를 맞춰 내도록 강요하니 채집이 죽는 것조차 구제하지 못하므로 어지러이 정소합니다. 이 일이 국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극히 미안합니다. 대저 수령이 나라의 곡식을 함부로 쓰는 것이 관가의 창고가 비는 까닭입니다. 호조가 경외의 곡식을 수령을 회개하는데 그 해유할 즈음에 살피지 않으므로 수령이 채직될 때에 임박하여 해유를 맡은 아전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 호조에 꾀합니다. 이 때문에 외람된 일이 끝이 없어 점점 비게 되므로 굶어 죽는 사람을 구제하려 하더라도 속수무책이니 이러한 때 국가에 어쩌다 전쟁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느 때에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면 물건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각사에 본디 부족한 것이 없으나 한번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되면 반드시 저자에서 사는데 저자 사람이 제때에 값을 받지 못하니 이것 또한 억울한 일입니다. 평소에 백성을 아끼라는 분부를 번번이 내리시나 백성을 아끼는 실제를 모릅니다. 위에서 비용을 절약하시면 수령도 이처럼 외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백성을 구제할 계책이 없는데 올해의 농사도 어쩔지 알 수가 없다. 경외에 저축된 곡식이 모자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니다. 수령이 채직될 때 예전에는 해유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쉬우니 호조는 살펴서 하도록 하라. 전라도에서 농사를 그르친 것은 일곱 고을뿐이므로 곡식이 있는 고을에서 옮겨주면 진고할 수 있는데도 관찰사와 도사가 구제하지 못하여 이제 이미 채직시켰다. 새로 제수된 관찰사와 도사는 구제할 방책에 힘을 다해야 한다. 예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진구하지 못하면 전관을 채직한 것이 도리어 배단이 될 것이다. 하니 임건이 아뢰기를 진구하는 방책은 오로지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관찰사 한 사람이 여러 고을로 나누어 갈수 없으므로 바삐 공문을 보내지만 수령이 전혀 봉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령은 가려서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농사는 하늘의 운수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나 수령이 어질다면 그 고을이 크게 굶주리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어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일인데도 또한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하니 이 때문에 재상을 당하는 고을이 많아 기근이 있답니다. 대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수령에 차출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정신이 확고한 자가 아니면 일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조종의 예법을 지켜서 늙고 쇠약한 사람을 수령으로 차출하여 보내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일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일렀다. 늙고 쇠약한 사람은 정신이 어두울 뿐더러 앞길도 없으므로 더더욱 근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조가 살펴서 해야 마땅하다.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5월 17일 정요 두 번째 기사 상이 승지 안현을 인견하고 묻기를 안남국의 막등용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중국이 군사를 일으켜 쳤는데 투항하고 난 뒤에 그는 도통사로 삼아 습봉시켰으니 중국의 일을 시비해서는 안 되나 이 일은 미진한 듯하다 하니 안현이 아뢰었다. 막등용은 전왕의 외손이고 지금 왕의 사촌 형제인 친족인데
반란한 20년 동안 중국이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주사가 그려놓은 지도에 보니 안남은 경계가 중국에 잇따랐는데 바다가 지경을 이루고 있으며 길이 매우 험하였습니다. 처음엔 진장을 시켜 톱을 하다가 모백오니 병부 상사가 되고 나서는 진남관에서 조유하였는데 막등용은 그 아들이 죽었으므로 손자 막복해를 데리고 투항하고 또 막문명을 경사로 보내어 대주에 하였다 합니다. 신의 심작으로는 중국이 남방에 일이 있고 북쪽 변방이 요란한데 이미 투항하였으므로 우선 견제하느라 선자가 결단하여 도통사로 삼아 세습시켰으며 또 공헌의 일을 문책하지 않았으니 위험을 대강 보여서 조정의 채통을 잃지 않았을 뿐인 듯하고 실은 버려둔 것입니다. 이 밖의 처리하는 일은 들어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안연이 먼저 보내 경사에서 돌아왔으므로 상이 이때 인견하였다. 춘조실록 98권 춘조 37년 5월 17일 정요 세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기를 형조 참판 강현은 전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 수령들이 관인을 많이 부려 이중의 사사를 꾀한 일이 있어 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았고 또 비루한 일이 있는데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로 면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이러함으로 온도가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겼으니 벼슬을 파면하여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니 답하였다. 바직하는 것은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온편하지 못하나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으니 아랜대로 하라. 사신은 논한다. 강현은 초야에서 일어난 문필로 명망을 쥐어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는데 보익한 일은 별로 없었으며 방백의 직임을 받게 되었은 오로지 제 집을 살찌우는 것만 힘써서 이런 비루한 일이 있었으니 공론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